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휴지 에어 찾아와 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역으로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벨트 꽉꽉 두 시간에 날아갑니다. 아, 출발 뿅. 아빠라마 자, 이번 첫 번째 장소 같은 경우에는 Devil's Kettle이라고 불리는 강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어딥니까? 미네소타, 미국, 아메리카 미네소타주 쪽에 있는 Devil's Kettle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Devil's Kettle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우선은 일단은 강이거든요. 저 겁나 긴 강이에요. 이 뭐 계속 있습니다. 일단은 대충 한번 재볼게요. 저쪽서부터 대충 한 요정도 되면은 30km?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와, 강이 계속 이어지네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인가 본데? 쭉 그냥 직선 거리로 쟀을 때만 한 40km 되네요. 얼마 안 되네? 제가 크기로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자, 일단은 Devil's Kettle부터 좀 알아봅시다. 여기 사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눌러보면은 어? 뭐야? 그냥 폭포 아닌가요? 오, 자, 폭포인데 근데 일단 이것만 봐선 그냥 폭포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데빌스 캐틀이지? 요 데빌스 캐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악마의 주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마의 주전자라고 불리는 이유, 야 신기하다. 폭포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전자 모양이네. 아, 그러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폭포입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대로 이 악마의 주전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그 악마의 주전자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 뭐 공도 집어넣고 물건을 넣고 나서 기다려봤는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구멍에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근데 어디로 사라진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지형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요. 예, 여기로는 이렇게 쭉 빠지지만 이 악마의 주전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다니는지 예, 그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물건 같은 거 막 공 같은 거 넣어봤는데 물이 나오는 출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지형 Devil's Kettl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는 아마 좀 유명한 장소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제가 기억하기로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던 거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맞습니다. 그레이트 블루 홀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멋지죠? 약간 미지의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 어딥니까? 와! 야, 여기 자태도 되게 신기하다. 벨리즈 스탱크리크. 벨리즈가 어디요? 나라 이름이 벨리즈군요. 일단은 그 다음에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여기 꽤 클걸요? 미터 300m 가량 됩니다. 엄청 크진 않네요. 300m면 한 1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오! 자, 이거 TV에서 한 번쯤은 보신 곳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블루홀도 블루홀이지만 이 바다 색깔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 자, 킹무이키에 들어왔고요. 바다의 싱크홀, 다이버들의 로망. 이 사진은 벨리즈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 저거죠. 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카르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나. 이거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이랑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거든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물에 굉장히 녹기 쉬운 암석이에요.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타여서 들어가는 그런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빗물에 싹 닿아가지고 녹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싱크홀을 만들고 여기 안에는 석회 동굴이라든지 뭐 이 암석 동굴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다 해수면이 낮았을 때 이렇게 빗물에 다 녹아서 싱크홀 모양으로 쫙 만들어졌다가 바다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대로 잠겨서 저런 식으로 그릇에 약간 물이 채워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이버들의 그런 약간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지역인데 문제가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쁜 뭐 그런 지역이지만 상당히 예, 위험한 장소라는 거. 이거는 제가 그 정글의 법칙에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맞네. 예전에 저기 김병만 씨가 그 저기 위에서 스카이다이빙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 제가 영상을 봤었어요. 와, 저기로 저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그릇 모양으로 딱 됐네요. 야, 깊긴 깊다. 32m. 이게 한 100m? 12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일단 그레이트 블루도 블루 홀인데 이 주변에 싸고 있는 이 섬 자체가 좀 굉장히 신기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바로 구글 스트릿뷰에서 한 브라질 거리에서 귀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 어스에선 좀 살펴보기 힘들 것 같고 구글 스트릿뷰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거리로 왔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딘가요? 보자. 센트로 트란데. 네, 일단은 브라질이고요. 플로리아노 폴리스 모로다 크루즈 근처에 있는 요쪽 거리입니다. 브라질 쪽에 약간 번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일단은 뭐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약간 모자이크가 쳐져 있는 부분 이쪽이 조금 굉장히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쪽에서 귀신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일단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런 모자이크가 싹 사라집니다. 음식점이야? 약간 아웃백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근데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귀신이 있는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오케이, 한번 왔다갔다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또 사라졌네? 뭐야 이거. 이게 막 뭐가 있다가 없어졌다 막 그런다? 뭐야 이거, 누가 뻑친겨?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진짜 레알 노 주작입니다 여러분. 아이 뭐야 이거. 에? 어, 뭐야 이거 갑자기 화면 꺼매졌어! 와 이거 에반데? 잠깐만. 어! 나가 나가졌어 또. 어? 뭐지? 자, 지금 귀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뭐야, 진짜. 응? 응? 씨,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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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전드네 이거 진짜? 뭐야? 자, 앞으로 가볼게요. 와, 이게 나와지지도 않아. 계속 가까워져! 오호호! 쫓아와요! 야, 잠깐만, 이거 귀신 실존하는 거였어? 에? 잠깐만, 지금 제가 거리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이 귀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귀신과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이 공간에 들어온 것도 레전드인데 이게 안 바뀌고 계속 쫓아오네요. 이게 처음 모습인데 이건 진짜 영락없는 뭔가 약간 기이한 형태의 모습이네요. 자 이거 정체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픽 오류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류가 나도 하필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 섬뜩한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은 귀신이 들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 밑에 막 빛도 있고 와 완벽한 뭔가 진짜 뭔가 귀신의 영역에 갇힌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실제로 이런 게 찍힌 거니까 너무 무섭다. 이게 가짜로 만든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귀신이 찍혔다는 사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